안녕하세요, 호우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감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준이랑 만나서 오늘 하루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영준이 하면은 빈티지샵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수에 영준이가 추천하는 빈티지샵 한 두 군데 정도를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한번 지갑을 제가 열 수 있게 잘 부추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샵은 어디죠? 성수동에 있는 굿니스 샵이라고, 옛날 장난감들이나 이런 볼거리들이 엄청 많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브랜드들에서 굿즈 상품들까지 만드는 샵이라서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작 상품인가 보다. 들어오자마자 제가 옛날에 궁호 히코리 팬츠를 엄청 많이 입었는데 이거 왠지 그 느낌 확 나. 궁호 같아. 나 궁호의 소로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했거든. 근데 이런 책장을 입었었구나. 옛날에 나 워크웨어 20대 초반. 이런 상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엄청 갖춰져 있어요, 느낌이. 안녕하세요.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세컨핸드 샵이나 뭐 구제 샵, 뭐 빈티지 샵이라고 불리는 이런 걸 사실 안 가긴 하는데, 그래도 오면은 데님은 좀 보는 것 같아요. 클래식 하잖아 사실 데님이. 그치. 저 같은 경우에는 빈티지 샵에 보면 항상 일단 데님부터 이렇게 뽑혀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80년대, 70년대 막 이런 제품들을 많이 찾긴 하는데, 좀 그렇게까지 딥하진 않고 그냥 내가 없는 컬러? 머신감? 같은 걸 이제 찾아서 금액대에 제 지갑에서 맞으면 하나씩은 꼭 사가는 것 같아요. 형은 데님 볼 때 중시하는 거? 나는 일단은 솔직히 다 보긴 해. 모르면 약간 리바이스 사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 리바이스 중 개인적으로 6650을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소재를 좀 많이 봐. 예를 들어서 보면은 약간 좀 미세하긴 한데, 이 데님 같은 경우에는 좀 머신이 슬라브같이 인위적인 느낌인데, 이 데님의 소재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면은 쉽게 설명하면은 이 실이 이거는 완전 하얗게 보이고 이쪽은 또 그렇게 안 하얗게 보이고 이렇게 불규칙적이잖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셀비지 데님에서 많이 나오는 특징적인 거긴 하거든. 요즘에 현대에서는 워낙 기술이 잘 발달해서 구형짓기로 짠 셀비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텍스처감을 좋아해. 그래서 이런 텍스처감을 갖고 있는 데님, 좋은 데님이라고 나는 판단을 한. 개인적으로 이런 머신감을 좀 좋아해. 아, 이 정도 빠진? 어. 그러네. 지금 입은 거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하진 않네. 좀 더 밝은데 이 정도의 머신감? 너는? 저는 진짜 안 가리고 입는데 근데 오일리한 워싱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오일리한 것만 빼면 뭐 중청, 진청, 뭐 흑청, 골고루 전 다 좋아해요. 근데 이런 색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예쁜 것 같아요, 제 시선에서. 아까도 형이 들어오면서 얘기했었던 말인데, 이런 코리 팬츠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빈티지 샵에서 저는 하나씩 가져가 보면 되게 재밌는 아이템 같아요. 얘가 다양하게 코디하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나도 개인적으로 약간 아웃도어예요. 제가 그린 컬러를 워낙 좋아하다가니까. 얘는 무슨 브랜드예요? 펜타곤이요. 크긴 하다 딱 봐도. 오, 요즘에 이런 것들과 빅샘 매치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셋업에다가 아우터를 큰 사이즈로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믹스 매치해도 좋아. 지금은 완전 캐주얼한데 요즘 약간 가장 트렌디한 연출 중 하나. 지금 착장도 이 신발까지 모두가 딱 맞는데요. 컬러감이 너무 예쁘다. 그리고 뒤에 보면 보통 이런 제품들이 왕지퍼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웃도어웨어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을 엄청 신경을 쓰고 막 실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그런 장르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디테일을 보는 재미가 있지, 이 장르가.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빈티지샵 보면 항상 가죽 제품들을 한 번씩 꼭 입어봐요. 얘는 베이프네. 내가 알기로 어떤 일본 배우가 이거 즐겨 입으셨었다고 얘기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아 진짜? 네가 오늘 일본 느낌 나니까 한번 입어봐. 기무라 타쿠야였나? 아 맞죠. 맞아. 그때 말씀을 한번 들었던 것 같아. 그래? 그럼 네가 합정의 기무라 타쿠야 느낌으로. 오 이런 무드? 근데 저를 올리는데? 그니까 오. 이 아래 레이어드 되면서 형이 표현한 것처럼 룩의 풍부함을 좀 잘 배웠어. 룩의 풍부함을 좀 연출해봤습니다. 근데 잘 어울려 리얼. 지금 열릴 뻔했는데요 방금. 여러분 이렇게 쇼핑하면서 제 눈에 딱 들어왔는데, 제가 최근에 번개장터와 협업을 해가지고 빈티지 대잔치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선정된 50곳의 빈티지 샵들이 딱 샵들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주신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딱 번개장터 스티커랑 이 QR코드가 딱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살짝 애정이 더 가기 시작했어요. 와, 리 101 근본이지. 형이 아까 말했던 그런 질감이네.
어깨가 아주 우락부락해졌는데요. 지금 얼굴이 다섯 개씩은 붙어도 될 것 같아. 데님 자켓은 진짜 매력적이. 하나씩 갖고 있으면 무조건 좋아. 하나씩이 아니라 여러분 10개씩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데님 자켓 같은 경우에는 리도 있고 리바이스 앤 타이 1,2,3 이렇게 있잖아. 근데 그것을 기반으로 소재 같은 것들을 달리하거나 디테일들을 달리해서 많은 브랜드들에서 릴리즈를 하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그냥 이런 데님이나 아니면 화이트, 블랙, 아니면 스웨이드로 된 거 그렇게 다 가져도 좋을 것 같아. 맞아, 이제 가장 좀 많이 가. 언제 입어도 막 대충 입은 것 같지 않고 그런 매력이 있지. 네가 그래도 빈티지샵 컨텐츠를 주로 하고 있기도 하고 전국에 최소 200개 이상은 가봤잖아. 진짜 최소 빈티지샵 200개 정도는 그러니까. 가봤다고 말할 수 있죠. 사람마다 물론 빈티지샵을 갔을 때 어떤 아이템들을 보는지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네가 빈티지샵 입문자 분들에게 빈티지샵 갔을 때 이런 아이템들을 보면 좋다 뭐 이런 거 추천을 해줄 만한 거 있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봤었던 사람들 청바지 누구나 입으니까 그냥 이런 빈티지 청바지에서 한 80년대까지 내려가면 그렇게 금액대가 크지 않고 뭐 한 8, 90년대 리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0만원 초반? 싸게 사면 뭐 세일할 때 사면 99,000원 뭐 사니까 그런 현행 제품이랑도 가격대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네. 그런 거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워싱이나 핏감이 있으면 그걸로 입문해 보는 게 저는 가장 처음으로 친숙하게 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해드렸던 것처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구하려면야 막 구할 수 있지만 빈티지샵에 보통 한두 개씩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히코리 팬츠 같은 경우에도 오셔가지고 접하시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딜 가도 있는 폴로 셔츠 그게 이제 새 걸로 살려면 그래도 막 1, 20만원씩 돈 줘야 되잖아요. 근데 빈티지샵에서 사면 요즘 물가가 좀 올라가지고 그런지 최소한 5만원 정도는 줘야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새 거 사는 것보다는 4분의 1 정도 되는 값에 컨디션 좋은 걸로 구하면 되게 괜찮지 않나. 그리고 자켓 아까 똑같이 데님 자켓도 맞아 형이 맞아. 말했던 것처럼 그런 멋있는 잘 빠진 거 하나 보면 맞아, 맞아. 어디든 입을 수 있으니까. 오늘 약간 이렇게 하면 데님 온 데님이네. 멋있는 게 엄청 비슷하다. 그러니까 셋업 같을 것 같은데 이쁘는데 얘는 딱 맞는다. 무게 풍부함을 위해서 호시 형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스카프 하나 정도 목에 딱 매주면 룩에 우아함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이게 워싱감이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집에 있는 거랑 같은 컬러감의 옷 하나 구하면 좋죠. 맞아. 그리고 이런 약간 연청 데님이 이런 데님 온 데님 연출하기 엄청 좋아. 청청 패션이라고 하잖아 쉽게 말해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엄청 올드해 보이고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연청이나 중청이 있지 그런 것들이 좀 데님은 데님 하기 좋더라고. 두 번째로 갈 곳은 에스펙토리 쪽에 있는 공간인데 이름 뭐죠? 네, 여러분 이번에 가볼 곳은 파라마운트 피커스라고 되게 빈티지에 대한 이해도 높으신 분이 최근에 여기다가 공간을 오픈하셔가지고 호시 형이 좋아할 것 같아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 형 이미 가봤다고 했었죠? 예전에 그 공간인지 모르고 둘러봤는데 거기가 여성용 티셔츠들이 엄청 많고 모자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모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는 좀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 바로 옆에 DDL 웨어라고 그 요즘 애니메이션 티셔츠 되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호시 형의 여성 학생분들 계시다면 DDL 웨어 한번 여기 네,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벌써 캐릭터네. 벌써 캐릭터고 안에 벌써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그 옆에 파라마운트 피커스로 갈 예정인데 아! 야! 내가 말한 곳이 여기였어. 나 여기 가봤다고. 아 형 여기 가봤다고? 여기였어. 야 뭐야? 잘못 말했어요. 여기였어. 형 여길 왜 왔어? 아 여기 원래 모자 엄청 많이 깔려있고 여기 맞아 맞아 여성 티셔츠 많아가지고 맞아 맞아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거 봐보세요. 여기도 또 번기장 또 협업 매장입니다 여러분. 또 제 가슴이 웅장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수고했어. 여기 안 와보셨어요? 여기 나와봤어. 여기도 모자가 말 그대로 많고 일단은 내가 여기 온 소감은 깔끔해. 그게 좋아. 깔끔하고 딱 보기에 정돈들이 너무 잘 되니까 맞아, 제품을 맞아. 보는데 좀 편안합니다 눈이. 그리고 나는 모자를 좀 즐겨 쓰는 편이긴 하잖아. 종류가 물론 캠캡도 있지만 그렇게 종류가 엄청 많고 뭐 롤렉스나 아까 뭐 스타벅스나 마이크로소프트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 미쉐린도 있고 이런 약간 오리지널 캡 같은 거 나는 좀 매력 있다 생각하거든. 컬러도 너무 다양하고 모자 사기 좀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방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딱 느껴졌는데 스타일러나
그런 세탁기 끝나는 소리가 방금 들렸거든요. 매장 내에서 그런 제품 세탁들을 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딱 눈으로 봐도 딱 느껴지는 게 되게 깔끔하고 이 샵의 특징인 것 같아요. 스웨트셔츠 고를 때 같은 거 전체적으로 다 보긴 해야 되는데 이런 거세 디테일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목 늘어나는 걸 좀 방지하려고 빈티지 스웨트셔츠에서 많이 사용했던 그런 디테일이고 기능적 디테일이었구나. 좀 편하게 입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사이트 보면 이렇게 옆 라인에도 리브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거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신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일 때 엄청 편하지. 오리지널적인 거나 복각 위주로 하는 브랜드들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드램프 봉제라고 있고 이런 것들이 뭐 레깅스나 운동복 같은 것들에서 많이 쓰이는 디테일인데 이런 봉제 기법이 있는 게 조금 편해.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알면은 좀 스웨트셔츠나 후디류 같은 거 편하게 고를 수 있지. 이런 것도 뭐 빼놓을 수 없는데 얘는 이제 볼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냥 지금 사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보면 또 올라 있을 수도 있어요. 집에 똑같은 거 있어? 이 패턴으로 된 홀로 셔츠 있거든요. 하와이안 셔츠. 빈티지샵에서 그래? 샀었어요. 미쳤다. 여러분 이게 빈티지샵의 명이에요. 제가 이거를 22살 때 빈티지샵에서 샀었거든요. 반팔 셔츠를. 드디어 셋업을 만났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이런 빈티지샵들에 폴로 셔츠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패턴별로도 많고 종류가 많은데 깊이가 깔끔해서 보기가 좋네요. 가운데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전 모자를 이렇게 옷걸이에 이렇게 걸어놓은 것을 처음 봐요. 그래서 이 좁은 공간 안에서 최대한 많은 모자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저점인 이 피시테일 치카. 여기서는 내피 포함해가지고 459,000원인데 이런 거는 당연히 개인 매물로 구하는 것도 싸겠지만 여기 사이즈별로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샵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내피 포함하면 거의 40만원대에 팔더라고요. 넌 잘 어울린다. 지금 그냥 평소에 입고 있는 이런 무드에다가 걸치면 그냥 코디 끝이죠. 근데 이건 솔직히 이 내피를 떼고 입었을 때가 핏이 착 감겨가지고 내피를 뺐을 때가 저는 훨씬 마음에 들어요. 얘는 한 사이즈 다운해서 가는 게 좋더라고요. 워낙 또 밀리터리라는 시내에서는 굉장히 대표적인 카테고리다 보니까 재밌어. 또 형이 이거 입고 다니면 또 그의 또 매력이 또 생기는 거지. 새 것만 입는 옷이가 이런 건 막 50년대 거 막 입고 막 그러면 그러니까 언제가 입겠지. 그때 되면 더 비싸다고 했습니다 형. 형이랑 이제 야무지게 아이쇼핑 하다가 나왔는데 또 호우시 형의 큰 업적 하나를 또 발견했습니다. 대상 얼트레이. 또 제가 이거 행사를 했었죠. 그리고 아마 이 영상 릴리즈 되고 그 다음 콘텐츠가 대상트 얼터네인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빈티지샵 둘러봤는데 만약에 제 구독자 분들 중에서 빈티지샵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쾌적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두 번째 샵이 조금 더 내 스타일이긴 했어요. 그리고 거리상도 되게 가깝기 때문에 맞아, 가볍게 맞아. 이제 투어 리스트 짜실 때 두 곳 둘 다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 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쿠스쿠스. 박영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